안녕하세요. 나루입니다. 오늘도 산에 왔고요. 아, 오늘은 용인후배하고 단기를 좀 보러 가고요. 용인후배가 단기장 아치가 없다고 단기장 아치를 또 담는다고 하네요. 아, 그래서 여기에 단기밭을 한번 데리고 오고요. 저는 단기를 좀 채취해가지고 억새더라도 저는 억센 단기들을 조금 채취해가지고 이 단기로 단기떡을 좀 한번 만들어 볼까 해가지고 이렇게 왔어요. 여기서 좀 단기 좀 가져가서 단기떡도 만들고, 그리고 또 이곳에 다양한 것을 한번 찾아보려고 왔고요. 단기떡 맛있습니다. 향 좋고 맛도 좋고요. 단기떡을 만들면 한번 영상에 올려 드리도록 하고요. 그러고 이곳 산을 갔다 한번 쭉 찾아다니면서요. 단기 외에도 그 어떤 것이 있나 한번 살펴보고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뵙겠습니다. 지금 호배가 따라오질 않네요. 뭐 하는지. 아니, 뭐가 이렇게. 태경아, 오는 거야? 빨리 안 올래? 숲이 이쁘죠? 오늘은 후배와 함께 왔습니다. 오늘은 후배와 함께 왔고요. 이것을 따라서 한번 쭉 내려갔다가 한 바퀴 삥 돌아서 그러고 올 겁니다. 새소리 좋고요. 습 좋고 풀입니다. 지금 날씨가. 이쁘다. 오늘은 카메라가 또 괜찮아요? 됐다, 안 됐다 그러네요, 카메라가. 아, 이쁘죠? 일로 와봐, 여기가 다 단기야. 단기 어마무시하게 많아. 어? 새순도 있고, 단기 엄청나게 많아, 여기. 요 아래 나가면 더 많아요. 단기가 지금 억세졌어요. 색깔도 진하죠? 억세졌고.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억센 단기와 이렇게 부드러운 단기가 있습니다. 어디 볼까요? 어디에요? 아주 부드럽네요. 향 진하다. 저기와 안에 것만 또 긁고 따봐. 단기들이 상당히 많고요. 이런 지금 올라오는 이런 어린 수는 채취해도 돼요. 아직까지는요. 어린 수는 채취해도 되고, 이런 순 같은 경우에는, 연해 보이는데, 먹을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심이 들어가가지고요. 예, 심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타, 여기. 많지? 저 밑에 가면 더 많아. 어찌 보자. 하하, 이거 보세요. 아저씨, 심 찾으러 왔어요? 아니, 단기밭에 심, 작품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봄에 여기 와서
당기들을 해갈 때는 이렇게 푸르르지 않았는데 지금 이제 빡빡해졌고요. 당기들은 많아요. 아직도 당기들은 엄청나게 많고요. 많은 당기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새기풀들 보세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온통 새기풀입니다, 지금. 이게 다 새기풀이고요. 이렇게 지나가면 바지를 입은 상태에서 스쳐도 엄청나게 따갑습니다. 지금 당기 뜬다고 몇번 손을 풀숲에 갖다 댔다, 당기에 갖다 댔다가요. 지금 계속 몇번 쏘였어요. 이런 거는 좋다. 이 어린 순들 나오는 거 보세요. 어린 순들. 어린 순들을, 그래도 이거는 그냥 먹을 수 있으니까요. 당기 많아요, 여기. 당기는 엄청나게 많아요. 이런 거 다 어려요. 아직은요, 부드럽고 아직 어린 당기들입니다. 이 정도는 다 부드럽고 어려요. 그 단기로 가득하던 곳이 이 울창해진 거 보세요. 이렇게 울창해졌어요. 그래도 단기들은 많아요. 단기들은 많고요. 당기 진짜 많다. 당기는 많아요, 정말로. 참치 보세요. 이렇게 참치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참치들도 자라고요. 이거 보세요, 참치도. 어디 참치 한번 볼까요? 부드럽다. 부드럽네요. 나물로 먹기 지금 딱 좋은 상태고요. 참치들 보세요. 그거 무슨 나무 같대? 빼빼목이야? 왜 봐봐, 이불. 안 보이는데? 들매나무잖아. 아, 이게? 엄청나다, 야. 왜 다 폈잖아, 이번 이제, 봐, 여기. 이쪽으로서 단기가 또 엄청나게 많아. 아, 이게 다 들매나무인데? 아니지, 걔네는. 저건 물풀의 때리지. 이거는 고로쇠, 물풀에, 이건 참나무. 다 달라. 여기도 머위밭, 여기도 전체가 머위밭이야. 전화가 돼? 이야. 머위들이 상당히 많아요. 야생 머위들이요. 일단 야생 머위밭입니다. 벌써 이만큼씩 컸어요. 야생 머위들이. 야, 여기서부터 저쪽까지 전체가 야생 머위들이고요. 위에는 더 많네. 위에는 더 많아요. 와, 많다. 많다. 이거 보세요. 야생 머위들 보세요.
단기가 얼마나 많은지 봄에 와서 이렇게 해가도요, 단기는 지천입니다. 지천이고. 와. 어휴, 이 녀석 보세요. 단기가. 나무 위에서 이렇게 자고, 어우, 괜찮아요. 굵기도 괜찮고요. 엄청나게 많아요. 저쪽으로 딸 수 있어, 저런 것들. 어떻게 가방이 그래요? 아이고. 애기인데? 아니가? 아, 여기 있구나. 여기 하나 있고. 이거 뭐가 따먹었냐? 얘는 좀 괜찮네. 어우. 와, 도덕 형 봐. 와, 진하다. 도덕 형이 엄청 진하네. 살짝 건드렸다고요. 아. 천단기는 이곳에도 이동해 왔는데도 많네요. 야, 여기도 천단기 많다, 야. 아이고. 덥네요. 엄청 더워요, 지금. 조심해. 아, 세기풀에. 손도 팔도 많이 쏘이고 지금 아이고 허벅지를 많이 쏘였어요. 따갑네. 지금 제가 단기를 채취해서 단기로 떡을 만들려는 이유가요. 아유, 제 딸내미가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해가지고 아기 때부터 딸내미가 떡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떡을 만들어서 딸내미한테 보내려고요. 단기 같은 경우에는 피도 생산을 해주고 그리고 혈액순환도 좋고 무엇보다 섬유질도 많고 해가지고 변비에도 좋고요. 일단은 산모와 태아한테 다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떡도 좋아하고 딸내미가 그래서 이렇게 떡을 만들어서 주려고 합니다. 아유, 속상해요. 그냥 애 없이 살면 어떻다고. 에휴, 자식들. 애 없이 살아도 충분히 살 텐데 혼자 살아도 좋고 말입니다. 그쵸? 저 임신을 했다니까 좋은 것보다도 화가 나요. 어휴, 후배가 괜찮은 더덕을 하나 캐왔습니다. 크네요. 오, 이 날파리 날아다니는 거 보세요. 이 앞에서. 이 녀석들이 누구인 줄 아나? 아, 지금 단기를 삶을 물을 이렇게 먼저 끓이고 있습니다. 단기를 삶기 전에 잎하고요 줄기하고는 따로 해야죠. 잎 따로 줄기 따로를 데칠 겁니다.
너를 사랑할 때 다시 말해. 지금 흐물흐물하게 잘 삶아졌어요. 잘 됐고요. 아이고. 여기서 될 수 있으면 줄기들을 뽑아 주셔야 돼요. 빼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줄기가 들어가면 말이죠. 아, 떡이 물러요. 떡이 물르기 때문에 줄기를 될 수 있으면 커다란 것들은 좀 제거를 시켜 주시는 게 좋아요. 이래서 물기를 쭉 빼서 갖다 주면요. 이제, 아, 이게 지금 이 정도면 한 4kg의 쌀을 갖다 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쭉 훑어 주시면 돼요. 훑어 주셔가지고, 예. 잘 됐어요. 잘 됐다. 나무를 데치기 전에 물에다가요, 소다를 집어넣고, 물을 끓여서 삶아야, 나물들이 금방 이렇게 부드럽게 되고 금방 물러줍니다. 아이고, 저희 꼬맹이 보세요. 저 또 아빠 혼자 간다고. 자, 꼬맹 일로 와. 차 타. 어이, 차 타. 가자. 아빠랑 가자. 차 타. 아이, 아빠랑 갔다 오자. 여기 앉아. 까미 차 타. 일로 와. 일로 와. 저 까미 일로 와. 일로 와. 까미 가자. 할아버지랑 같이 가자. 일로 와. 까미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저 녀석 도망가는 거 보세요. 아유, 차 타기를 너무 싫어해요. 꼬맹 좋아? 아유, 좋아. 그렇게 좋아. 우리 애기 아빠랑 갔다 오자. 알았지? 까미 쫓아오면 안 되는데. 아이, 이뻐라 우리 딸. 좋지, 아빠랑 가니까는. 아이고, 이뻐라. 떡 만들고 오자, 우리. 알았지? 어이, 그래, 이쁜 딸.
꼬맹아, 그렇게 좋아? 꼬리 떨어지네, 우리 꼬맹이는. 응? 환기 절편 딱, 엉아가 만든 거야. 떡집 주인이 만든 게 아니고요? 대체 떡집, 절편이라고요? 떡집 주인께서 만들어주신 거, 어? 안 자르셨네? 이런. 야, 색이 너무 이쁜데요? 이런, 안 자르셨네. 야, 한번 잘라봐. 한번 들어. 장기 저기 또 칼 필요해. 자, 한번 잡아봐. 잡아봐, 손으로 하나. 잡아봐. 너 잡아봐. 네. 먹어봐, 한번. 야, 여기서 바짝 잡아야지. 세타 카메라를 다 들고 있네. 오, 단기향 좋은데? 맛있다. 짰지? 네, 단기향이 좋은데요? 맛있다. 이거 진짜 좋다, 이거. 어. 이거 떡 처음 먹어봐요. 좋다. 처음 먹어본데. 향이 좋네. 야, 이거 진짜 색다른 맛이네. 이래, 이거. 씻는 데가. 맛있다. 예. 네. 야, 반기절편. 이거 우리 딸 좋아하겠다. 제대로네. 셰프. 아, 이거 우리. 너 이거 또 우리. 우리 영지가 사랑받으려고 아주. 어, 야, 기가 막히다. 야, 이 장아찌 죽이겠네. 장아찌 없나면 장아찌 없어 별로 다 나갔어. 이것도 긴데요? 그걸 열어봐. 아, 그 김치. 김치 이거 어차피 열어놓자. 이거 당기도 맛있고. 이거 참나물이다. 야, 이거 남았어 진짜로 엄나무가. 근데 이거 참나물 맞죠? 어? 네, 참나물. 그리고 이건 저거 꼼치. 꼼치. 형 꼼치 정말로 안 따왔어. 먹을 것만 따와서 조금. 그래요? 어? 이거는 풀썸데인가요? 풀썸데 장아찌. 풀썸데. 이거 찍어야 돼. 이거 참나물 아니라 저거야. 영화자. 영화자요? 영화자요? 한번 먹어봐. 이거 먹어봐, 한번. 이거 나는 형님하고 고산에서 먹었는데 작년에 형님 그 맛 나왔잖아요. 해초맛. 그래, 아니, 봐봐, 이거. 너 먹어봐라. 맛있지? 예, 형님. 아삭거림이 좋지? 예. 상큼하네. 그렇지. 조금 있어야 돼. 야, 바다 향이. 이거 어떻게. 자작해라. 네, 이거 그래. 자, 일단 한 잔에, 이건 난 또 이렇게 처음 먹어보네. 자, 번개줘. 고생했다, 야, 고생했어. 그냥 소주 맛인데요? 왜 소주 맛이야? 멍게 향이 싹. 멍게 향이 올라오네. 맛있는데? 야, 이것도 저를 위해서 또 후배가 사온 거예요. 제가 연어 좋아한다고 연어랑 멍게를 사왔네요. 아, 맛있겠다.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